자, 방랑하는 조련사 가면 일단은 왔죠. 끝났잖아요. 아, 근데 이거 하이퍼팝 여기 들어가면은. 아, 직스로 2하이퍼팝 받아야지. 아, 맞네요. 오? 춤꾼까지. 일단은요. 네. 정찰부터 해주세요, 정찰부터. 딴 사람들이 먼저 현혹 주문 속사, 세드 열혈펜 주문. 우리랑 비슷하고요. 자, 일단은 세바이미 두 팀 보이네요, 이 판에. 네. 예. 자, 동글님. 네. 탐켄치 하나 올리고 다 파세요. 탐켄치 하나 올리고 다 팔고요. 네네네. 자, 이거는 또 이제 적이 있기 때문에 탐켄치 혼자서 다 잡을 수 있죠. 그쵸. 뒤집게 나오나요, 근데? 1, 2번 돌리시고요. 1, 2번 전염 초월 돌리고요. 네, 3번 먹 1등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수호자의 호의. 네. 아이템 좀 많이 얻는 걸로 딱 골랐고요. 일단은 제가 조금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 아이 하나 올려보시고, 올라프 올리시고, 탐켄치 하나 집어넣으시고,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꿈꾼, 뽀삐 세트 있죠? 네. 현옥, 바드 있죠? 네. 하이퍼팝, 직스 있죠? 다 있긴 하네요. 안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자, 방랑하는 조련사에서도 세바유미가 먹히는지 한번 이번 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어설프게 막 바위 하나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게임을. 자, 동물 일단 다 팔아주시고. 다 팔면 20원이자. 펜타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뒤집게를 무조건 뺏어와야 됩니다. 아, 그것도 맞네요. 저기 펜타가 이미 상징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뒤집게 무조건 뺏어와야 되고요. 뒤집게 두 개 떴다? 그냥 다음 게임 할게요. 자, 릴리스까지 하나 집어넣고. 자, 요네 글리죠, 요네. 요네 챙겨오고요. 아, 그럼 이제 초반에는 약간 연패하면서 하트 스틸 노리는 건가요? 자, 산테 돌았나, 진짜. 아! 자, 일단 산테 넣어주시고, 산테 집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우르고 그냥 팔죠? 네, 그리고 징크스 하나 올리시고, 자, 릴리아 팔고, 징크스 하나 더. 요네는 왜 굳이 가두시죠? 요네가 그냥 알아서 갇혔는데요? 아! 저는 가둔 적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갑주 하나 주시고, 산테한테. 네네네. 자, 블루 징크스. 우리 대께 의지를 보여줘야죠. 불징. 네네네네. 불징, 빨리 안 주면 라면 불징. 네? 아니, 동료님 무시하시고, 예. 게임 진행합니다. 산테가 설마, 아니, 산테 왜 죽어? 와, 일부러 이블린 때리는데요? 일부러 세게 맞으려고, 이거. 체력 66까지 떨어졌고, 형님. 좋습니다. 장갑까지. 자, 동글님. 바드 네. 올리시고. 자, 야수어 내리고, 미스포차 올려주시고. 깔끔합니다. 와. 자, 징크스 럭스로 바꿀게요. 네. 네. 블루 넘기고. 자, 까보세요, 동글님. 자, 곡궁. 네, 레드각 만들어야죠. 곡궁 하나 넣어주시고. 네네. 아, 이러면은 앞라인 저거 약한 것들 살짝 잡아주자잉. 내일 모레까지 때려도 못 이기죠. 잠깐만, 이거 럭스가 뒷라인 잡아준다는데요? 궁 한 번 더 쓰면은 잡아주죠. 연장 전궁까지. 착. 와. 그렇지. 이거. 와, 살지 미쳤죠? 체력 관리 다른데요, 형님? 오! 아, 오! 동료 맞다. 시원하게 가자, 우리 일단. 형님, 근데 이거. 아, 2, 3번 일단 돌리세요, 동료. 일단 믿으세요. 그쪽을 믿으셔야 돼. 자, 동글님. 네. 그 상태 내리시고, 미포 올리시고, 대격변 돌리세요. 슛! 대격변, 슛! 자, 이즈리얼 글린나? 그렇지. 나왔는데? 자, 이즈리얼 글리죠. 자, 동글님. 엎치시고, 그 상태 넣고, 엎쳐주세요, 그냥. 예. 자, 그렇지. 자, 까주시고, 모루. 자, 곡궁, 레드. 글리째. 와! 여기는 이지가 네 마리인데요? 그게 오히려 좋아요. 왜죠? 지금 제자이 빨랐네. 다 죽었으니 다 큰일 났어. 맞네요. 저희는 한 장만 찾으면 되잖아요. 개이득이죠. 아, 카소스 돌렸으면 이거 루시안 나오는 건데 진짜로. 그러니까요. 형님, 근데 이거 더블 이지 501이 훨씬 셌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기면 말고. 네. 그렇죠. 좋은데요, 동글님. 좋아요. 글리치! 자, 동글님, 바로 달려주시고. 와. 자, 이러면은. 네. 동글님.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안 놀라요. 네. 자,
비에고가 땅 찍고 가면 추가 피해량 10%인 거 아시죠? 어? 진짜요? 여기 인디리얼이 싹 긁어주면서 어땠나요 콤보? 어, 그럼 비지리얼 덱? 아 그쵸. 자 이지리얼 4? 어, 징크스 뭔데 저? 오히려 좋아요. 하트를 안 타고 있는데 오히려 좋은 게 뭐죠? 하트 왜 없어요 이거? 이지리얼 2성인데? 네, 요네 돌려서 이지 두 마리 나온 거예요. 아, 오, 아 세트 나왔고. 게임 세트. 아니죠 동글님 나를 빼야죠. 네. 올라프까지 그냥 특패 파세요. 예, 특패 안 씁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딱 넣으면서 펜타 켜주고 깔끔한 모르 바로 까줄 때요 동물이 지금 까야 돼 지금. 지금 까주고. 아, 네 이따 까자니까 아, 진짜. 동물이 장갑. 장갑. 아, 네, 느낌 왔다 이거. 장갑 먹어 놓으면 진짜 느낌 왔어. 어, 깜짝 놀랐죠. 행장 뜹니다. 행장 뜬다고요? 어, 발드. 아, 요네가이 시마스까지. 그렇지 인피 나왔죠 인천 피스트. 어, 자 아, 아펠까지 5와트 바로 비에고 대신에 투입시켜줍니다. 와 5와트 깔끔하고요. 인천 피스트 넣어주시고 인천 피스트 바로 이즈리얼한테 넣어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업 50까지 올라프도 파세요 형님. 안 붙여 어차피. 다음 턴에 이제 크사한테 싹 팔면서 아시죠 세바유미. 네네 세바유미 바로 집어주셔야 됩니다. 네 세바유미 한번 구성해볼게요. 또 구성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빨리 돌려야 돼. 늦게 돌리면 죽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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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요네. 아, 됐어. 어떻게 할까요? 자, 동글님, 1번 돌려주시고, 자, 2번 돌리시고, 3번 돌리시고, 1번 먹으시고, 자, 빠르게 엎치고, 이제 저거 팔고, 아, 저거 팔고, 돌았나? 돌, 하루방 돌. 어, 이제 미쳤다. 이제 아무도 못 가게. 요오 앞에 저 왜 걔 놓고 일단 돌 저거 안 써 어 제드 그 예 그 팔고 다 팔고 미포 놓고 미포 세트 하나 대신에 미포 그렇지 넷 일단 요까지 일단 감라위 주고 EDM 키시고 예 좋아요. 네 일단 요까지 많이 놓으세요. 여기까지만 예 대기. 자 대파 확 세졌죠. 오 동글님 오 동글님 일부러 이런 거예요. 일부러 진 건가요? 오 죄송해요. 자 그렇지 붙여주시고 자 일단은 배치부터 살짝 좀 느낌 있게 해볼까요 동글님? 네 네 루난 제드 일단 빼야 될 것 같고요. 칼까지 넣어놓죠. 좋습니다. 약간 루난 너무 예뻐 제드인가요? 좀 치는데요. 어. 어. 자, 동글님 일단은 까빠까빠 키아나 어, 어디 갔네 어디 갔네. 예. 자, 이익 실현 들어가 주시고. 이실 들어가 주고. 자, 펠트 미쳤고 붙여 주시고. 미쳤다 밤끝에 인피 제드까지 살 수 있잖아요. 와 피바보다 인피로 극딜. 그렇죠 뚫어야죠. 자 일단은 이따가 이제 루시안 싹 들어가면서 아시죠 느낌? 루시안 들어가면은 이제 3제즈 맞아 그럼요. 그러면 이제 9레벨까지 무난하게 가나요? 아이 동글님 대파 한번 보세요. 제드가 일단 미쳤습니다. 제드가 일단 루난 주면은 와. 그냥 먹고 긁거든요 애들. 와 다른데요 형님. 세바요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 것 같네요. 네네네. 네. 그 친구들 맞습니다. 네. 예. 바, 요, 미. 이거 맞나요? 네. 솔직히 삼성 안 되나요? 동글렘. 네. 일단 모루 까주시고. 미친 판단가 있습니다. 장갑. 네. 보장 일단 짜크 주시고. 보장 짜크. 자, 일단 구인수 미스포차 주시고. 세트 저거 갑주 하나 더 챙겨주시고. 저 구인수는 바로 이제 이따가. 우리 루시안께 되겠죠? 루시안한테, 네. 왜? 우리는 자제기가 3개니까. 맘대로 뺄 수 있죠? 그쵸. 템철이 미쳤죠, 그냥, 동글님? 네. 네. 1등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거 제드 3템, 이즈 3템이 너무 깔끔했고, 고점도 보고 있어가지고. 자, 이즈가 이제 딥라인에 궁 싹 쏠 때 지금 갑주 안 묻는 애들 있죠, 저런 애들? 네. 어쪽에 이즈궁이 이제 갑주 묻어서 들어갔는데 세트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맞네요. 근데 세트가 죽어가지고 예 안 들어갔네요. 와 근데 진짜 센데요 이거 제드가. 자
자, 이익 실현해 주시고. 이익 실현해 주면서. 예? 와, 인테리어 궁 시원하게 빛나. 애들 보이시나요? 애들 루난으로 지금 옆에 잘라주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네요. 이즈리얼이 아! 이즈! 아 일부러 저기다 파이팅 파이팅 와 이런 아, 거 아 이거 더 랩티지 아 오히려 초합 1순위 네네 무거 무거 무겁네요. 그쵸 그쵸 이러면 이제 루난을 빼주는 거예요. 제드 루난 그러면서 루난은 이제 루시안한테 넘기면 되겠죠. 아 맞네요. 깔끔한데요. 일단 뽀삐 붙이고 일단 업치세요. 네 뽀삐 넣고 자크 대신에 예 그 EDM 걔 있잖아 걔 춤꾼 예 걔 넣고 도장 저기 넘기고 뽀삐한테 자직이 빼고 거왕 넘기고 네 인피 그렇죠 와 그냥 large. 그냥 물 흐르듯이 딱 이어가는데요 형님 그럼요 나카유스죠 자연스럽게 덱 강화까지 그럼요 아칼리 팔아주시고 아펠 팔아주시고 와, 자 덱도 9배 세졌죠? 와, 와 다른데요 형님? 여기서 절대 롤을 치지마 신랩 가나요? 아니요 이 돈은 어차피 루시안 뽑아봐야 한 말이에요 일단 고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와일드카드 같은 그 단일 시너지는 재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럼요 그럼 일단 캣을 일단 팔아볼까요 우리? 그럴까요? 이제 집을 기물이 직스, 네. 루시안 요 정도 집으시면 돼요 직스 루시안 정도. 네, 직루. 직스 루시안 일라오이. 어, 루시안 한 마리 글리크. 자, 루시안 나왔죠. 춤꾼 저거 내리세요, 제 한 마리. 네. 예, 그 친구 내리고. 자, 일단 미포 자직이 한 번. 우리 자직이 많으니까 뽐내주시고. 네. 무인수만 싹 넣어주고요. 일단 까주시고. 할 수도 있겠는데. 루난 주시고, 루시안한테. 예,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강심 일라오이. 강심 일라오이 앞라인 방템까지. 어? 루단 먹고 구루루 했어야 된다는데요? 아, 공략은? 구루루 자 둥글님 네 저쪽과 저희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쪽과 우리의 차이 아십니까 혹시? 상대는 놀이기 이성 저쪽과 저희의 차이 뭐죠? 느껴지십니까 혹시? 확실히 우리가 더 센 것 같긴 해요. 살인술사. 아 살인술사 피읍 차이. 아 근데 원래 이제 근본 챌린저들은 왼쪽에 시너지표 안 보고 그냥 느낌상 감각으로 게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맨날 하던 덱인데 뭘 봐. 그렇죠. 네, 맨날 보던 거 먹던 맛인데 이게. 오. 아 잠깐만 자꾸 이 덱한테 저거 쓰레쉬한테 아. 와 근데 루시우가. 오 이거 피읍 되잖아요 우리 살술. 와. 살술 녹이는데요? 아니 살술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너가 아무 뭐 니가 뭐 할 건데 와 근데 루시우가 다 해주는데요 진짜 피바 먹을까요? 피바 피바 네 힘랩 되고요 네 업치시고 캐틀 넣고 롤 자 미포 붙일게요 롤 자 제드 팔고 그냥 저것도 파세요 쓰레쉬 파세요 네 요까지 롤 한 번만 까비 요까지 네 우리는 뭘 넣는 게 제일 좋을까 이제 뽀삐 자리에 뽀삐 자리에 요리 기성 되면서 네 오? 와 근데 제드가 딜 미쳤는데요 그냥? 루난 루난으로 이제 아 자,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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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난으로 이제 짤짤이 다 해주고요 테를 이성까지 와 근데 뽀삐가 템을 자꾸 행장으로 들고 오는데 왜 이러노 이거 또 뽀삐 행장인데요 형님? 그냥 여기서 이제 루시안 이성 일라 이성 끝인데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10렙이니까 이제 헤드라이너가 만약에 이거 재즈 루시안 같은 거 나오면 더블 루시안 501 해도 되고 형님. 어? 아 제로는 또 인정이지. 깨끼로 해주면서 루시안 루난 확상 묻혀 주시잖아. 와 루시안 다른데요. 키? 네 돌려보죠. 자 일단은 뭐 사야 일라우 이성 좀 중요합니다. 일라우 이성. 일라우 이성. 어디 갔노 이거? 어 라오이 밀라오이 어, 특히? 아 특히 나왔네 잠시만 하죠 그냥 어차피 1등인데 예 모르겠다 네 일단은 밤끝 주시고 예 다 주시고 템 까시고 일라오이 예 크라운 가드 하나 하죠 오케이 늦게 넣는 센스까지 어? 어디 갔어? 키아나 동글님 네 우리 키아나 어디 갔나요?
우리 키아나 어디 갔어? 괜찮아. 자, 루시안만 좀 붙여봅시다, 동글님. 루시안. 어? 춤요. 잠깐, 저건 못 찾겠다. 저거 쓰자. 저거 키아나 파세요, 동글님. 춤요 쓰세요. 예. 저거 템 다 줘요, 요리칸데 그냥. 일단 좀 팔면서 춤꾼 하나 없나? 오늘 나 이거 5춤, 6춤 안 되면 잠 못 잔다, 진짜. 오,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잡고. 아니면 뽀삐 자리에 뭐 슬래시 넣어도 되긴 합니다. 어, 그래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나버릴 것 같은데. 이 보시면 요리기 미쳤어요. 와, 요햄. 요햄이 미쳤어요. 어, 딜러가 몇 명인가요, 형님? 와, 아. 아니, 게임이 끝나는 상황까지도 이제 덱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동글님, 이게 바로 세바이옴입니다.